용과 맞짱을 뜨는 오늘의 주인공. 먼치킨답게 용 정도는 가볍게 황천에 보내버리는데 마법사들은 4개의 문장 중 하나를 타고납니다. 주인공이 타고난 문장은 서포팅 특화 문장으로 아무리 단련해도 한계가 명확했죠. 그래서 그가 택한 선택은 화살. 네, 그냥 미친 개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렇게 5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원하던 마법 전투 특화 문장을 달고 환생한 주인공. 이거 안 뜨고 딴 거 떴으면 또 지 목숨으로 가차 돌리나? 전생에 환생 마법을 걸고 죽었기에 기억은 온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법학교 입학시험 날. 가까이 마모노가 있어. 이 바사의 몇 배도 알까모. 그런나노 천재급의 마모노じゃないですか. 진짜 천재지변급의 마물호랭이. 컷! 그렇게 왕도에 있는 마법학교에 무사히 도착. 여자 목소리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미새 주인공. 친구가 마물로부터 자기를 구하려다가 입학시험 때 쓸 마검을 뿜질러 먹었다네요. 마검이 없으면 그 친구는 입학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크기에 당장 내일까지 만들어달라는데 마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일반 무기 파는 곳에서 마검이라니. 명륜지사 갈비 가서 한우 투뿔 내놓으라는 개진상을 부리고 있는 여자애. 마법의 부여나라 되기려. 조금씩 마켄ぐらいなら. 갑자기 나타난 12살 재민이가 마검을 만들어주겠다는 개소리를 하니 바로 맡겨버립니다. 주인장은 검을 만들러 대장간으로 들어갔고 루리! 아르마! 마검이 박살난 친구가 들어오죠. 첫눈에 반해버린 주인공. 아무리 봐도 10대 초반 여자애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보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새끼 같은데요? 근데 첫눈에 반한 건 상대도 마찬가지였으니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 검이 완성됐고 이제 주인공이 마석을 받고 마법을 부여하면 끝. 시험을 가게 책상으로 해버리는 클라스. 결론은? 보즈, 마법 부여실이 나라니까. 결론은 테이블 변상하라고 해야죠, 이 아재야. 다음날 입학시험이 열립니다. 시합의 승패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죠. 우선 주인공의 썸녀는 그냥 템빨로 입학. 이번엔 주인공 차례. 내가 상대가 되어. 갑자기 기사단장이라는 인간이 상대를 해주겠답니다. 가마에가 스키다라케다. 아키라카니 테카겐을 쓸 つもりだな. 조금 나메すぎだな. 나의 剣을 その体で. 고산다. 기사단장의 가일様が 負けた. 아, 멋있네. 이번에는 마법 시험. 파이어로드. この5つの 的を 全て 攻撃してください. 와가 体に 미칠 火の 魔力よ. 500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쓰던 효율 안 좋고 주문 외는 시간만 걸리는 주문 마법이 지금 세계에서 디폴트였고 주인공이 버렸던 문장이 최고의 문장으로 받아들여지고 목숨 도박으로 뽑은 최강의 문장이 쓰레기라며 실격 문장 취급을 받고 있었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기사단장 접해버린 개관종 주인공. 선생, 뭐少し 離れた 方が いいですよ.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오 선생을 느끼며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죠. 주인공은 곧바로 교장실로 불려갔는데요. 君は生徒たちが詠唱魔法を使うのを見た。はい。詠唱魔法は失われた魔法技術なのだ。
잃어버린 고대 기술을 쓰는 잼민이가 있으면 당연히 교장실로 불러야지. 왕도에는 마법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제2학교, 주인공이 지원한 이 학교입니다. 제1학교, 교육계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죠. 교장은 잃어버린 기술인 무영창 마법을 연구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쉽 꼰대들이 우글대는 제1학교에서 그딴 건 없다며 연구를 계속 방해한다죠. 무의쇼마호와 미토메라레테이너이 미토메사세르니와 지세키데스카. 무영창 마법을 인정받기 위해선 두 학교가 마법 배틀을 뜨는 조만간 열릴 대항전에서 무영창 마법으로 무대를 찢으면 되는 거겠죠? 도가 와레와레니 무의쇼마호의 기술을 전주시てほしいのだ. 와카리마시타. 그렇게 대항전을 위한 무영창 마법 특훈이 시작됩니다. 본日は 특별講師である 彼に 教えてもらいましょう. 10분 뒤 애들이 다 뭐 무영창으로 마법을 쓰고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잃어버린 기술이야. 10분이면 배우는 기술을 지상 위의 모든 인간이 싹 까먹어버리고 마법을 쓸 때 굳이 영창을 쓰게 됐다. 차라리 마법 쓸 때 영창을 하게 됐다가 아니라 그냥 똥 쌀 때 영창을 하게 되었다는 설정은 어떠신가요, 작가님? 입으로 뿌지직이라고 영창을 해줘야만 변이 발사되는 그런. 그리고 시간이 흘러 1학교와의 대항전 날. 2학교는 1학교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1학교 측에서 수상한 인간의 기척이 느껴지는데요. 마력량은 俺の 대체 10倍って どこか. それって 마족級の 力じゃん. 인간 최대의 위협인 마족. 마족か. この時代にも生きていたのか. 어, 에미라, 식각몬가 왔다. 식각몬가 단 한 사람이 왔다. 주인공의 문장을 비웃어대는 1학교 상대들. 주인공은 상대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변신해 1학교의 엘리트 학생 행세를 하고 있는 마족. 그렇게 경기가 시작했는데 왜 3대 1로 싸우냐? 와가 카라다니 미치를. 영창쟁이들은 먼저 골로 보내주고 마족과 1대 1.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문을 안 쓰고 마법을 발동시키는 마족. 오이, 에쇼와 도우시타? 코레도 기기시타는데 무에쇼 마법을 쇠퇴사세타노와 마족다. 마족은 주적인 인류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 측에 잠입을 해 무영창 마법을 지워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족이 오랜 기간 공사를 쳤기로 써니 닥치고 잘 써오던 마법을 주문을 외우고 쓰도록 가스라이팅 당하는 능지가 이게 침팬지지 사람입니까? 밥을 똥꾸녕으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쩔 뻔했어. 어쨌든 1학교 대표는 이제 마족임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죠. 마사카 데빌리스와 마족. 도망치려 하는 틈을 노려 컷. 인간이 마족을 죽인 일은 이 나라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없던 역사적인 일이었으니 코타비야 마족 도박 고크로되었다. 바로 왕을 알려나게 됩니다. 다른 노점은 뭐가 있을까? 소원을 말하라는 왕의 부름에 국내에 존재할 전 던전의 자원 이용권을 기부いたします. 멍청한 현대인들이 던전 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해 큰 베팅을 거는데 바로 던전 다 내어주죠. 왕은 이번에 주인공이 마족을 토벌한 직후 나라에서 마력이 많기로 유명한 거물들 여러 명이 갑자기 실종됐다고 합니다. 사라진 이들이 숨어든 마족일 거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죠. 다만 마티아스의 덕에 この国から 마족이 이나くなった 평온이 訪れたということ. 마족이 간첩단을 운영했다는 게 발각된 이상 더 이상 은밀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법. 마족은 전 세력을 가다듬게 この国を 滅ぼしに 来るでしょう. 3ヶ月後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 아마리니모 미지카스니라. 하지만 주인공은 1개월 안에 이 왕도를 뒤덮는 결계를 만들겠다며 후원 장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했죠. これから 던전에 객관의 소재 集めに 向かう つもりだ. 던전에 루리 아르마. 우리도 파티를 꾸는 그래나이까. 이 새끼 뭐 프로포즈해? 그렇게 파티를 짜 던전 입성. 마사카 학원의 지하에 던전이 있는데. 이階層には 대시타 마모노와. 오, 좀 잡아매 그래. 열심히 뛰어가 가져온 마물은 소라게 보고 아주 발작을 일으키네. 코이츠오 야데 공격시테미테 그래. 주인공의 가르침으로 유도 화살을 익혔죠. 썸녀에게는 칼을 만들어 주겠다며
ンの壁って絶対に壊せないものの代表格のはずなんですけど。資源の代表格じゃないのか。니놈은김한질의대표격이냐던전벽에서광석을추출해무기를만들었죠낮은층이라그런가나온다는몬스터는달팽이나포켓몬짝퉁그때気をつけろキラードックは今までの魔物とは桁違いの強さだ족밥인데주인공은결계에두사람을두고혼자서더깊은던전으로향합니다この感じは間違いない階層ボスは겁대가리없이바로보스에게단신으로덤벼들죠잡몹들한방그리고보스가등장합니다こいつの攻撃を受けたら今の俺は確実に死ぬ라고보스가센것처럼띄워주다가한방에죽이기それであなたたちの要件は?ダンジョンで手に入れた素材を売りに来ましたほらえこちらの買い取りをお願いします로비가굉장히쪼그맸는데갑자기대형홀이돼버리네요報酬は分配しよう1人当たり金貨250枚ってとこだなもらいすぎだって보스는혼자때려잡고돈은엠빵하는병신아니세상스윗한주인공그때第二学園に2体の魔族が向かってる주인공에게복수를하겠다고마족둘이찾아왔습니다やりすぎるなよ人間は脆いのだから強い方は俺が相手をする弱い方は2人に任せた어제까지소라게나잡던애들한테마족을상대하라는주인공제정신인가그렇게택시우다니가선조인간이마다마족두마리는자연스럽게한마리씩찢어졌고대마법을쏘려는데마법이안통하니검으로덤비지만컷그시각여자애들은활한번쏘고빤스런치고활한번빤스런무한반복을하며보는우리조차혀를내두를인성질을하고있었는데요아슈리르사마가고리우스레바응걔죽었어선임이뒤진걸보고는바로도망을치지만화살의안쪽주인공칼의안쪽날개뽑힌잠자리가되어버리죠그렇게또왕앞에불려갔습니다마티아스요나니가호시では단전을くださいたくさん欲しいです分かった저번엔던전에자원이용권을달라더니이제던전을통째로달라네이런도둑놈의새끼근데그때陛下少しお待ちを오이出てこいよ원거리에서왕을감시하던마족이있었습니다直接喋らせるまでだうまくいった我々の情報が魔族に筒抜けだったと방금마법으로적의정확한위치좌표를계산한주인공바로소탕하러길을나서죠갈길이멀기에이동수단을구하러왔습니다어아래다伝説の生き物のような姿をしてるんですけど그것은바로드래곤ちょっと話してくれ二人はそこで待っててくれ侵入者よそれ以上一歩でも進めば命はない개무시死ぬがいいえ もしかしてあなたガイアスという人を知っていたり俺がその転生体だ이드래곤은전생에주인공한테깝쳤다가두드러맞고애완패스로전락한전설의드래곤바로타고아까마족이있는좌표로향합니다보초바로자르고感じる魔力は二人かよし中へ入るぞ二人ともそのまま聞いてくれ敵が潜んでいる見当たらないのは隠蔽魔法のせいだ텔레파시로대화중입니다よし行くぞ주인공의마법해제로모습이드러난마족쳐다보는데반응이없네그래서활을겨눠보는데어레반응이없네이새끼뭐야그냥뒤져私の偽装は完璧だったはずだ여기는인간만이아니라마족도지능이떨어지는빡대가리의색인것같네요비겁하게등뒤에화살을계속난사해대는애들무단한공격을続けるとはやはり人間は愚かだな
의미 없다고 하고 바로 죽어버리기. 마족은 두 명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을 각오가 아른다로나. 방금 전 마족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 활이 날아갔죠. 활이 붙었죠. 시카다나이. 도소니 오와라세요. 필살기를 장전하는 마족. 난다토. 바로 무효화합니다. 초필살기를 장전하는 마족. 바로 무효화합니다. 자, 이렇게 왕을 관음하던 마족들을 잡았습니다. 용은 앞으로 주인공과 함께하기로 하죠. 수리자, 하지메마스. 소녀의 모습으로 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바로 데려가 입학 수속을 밟습니다.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데. 히키스캠 하지메. 그걸 왜 먹어? 기스기 시켰니 우츠로. 또 나온 동네부 기사 단장. 겐주스 스캠 하지메. 아, 저또. 전조대 대기니 세오 무케르나. 스데데 겐오. 마즈이. 아! 이번엔 과력 맞추기. 관역은 부쉈네요. 학교도 부쉈지만. 아까 주인공이 마족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 달 안에 왕도의 결계를 두를 거라고 했었죠. 학생들은 주인공이 결계를 만들 때 사용할 마석을 열심히 채굴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학비 댔더니 학생들 광부로 쓰는 지려버리는 이세계 학교. 다이치학교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옆 동네 학교 학생들도 광부로 쓰자는 지려버리는 주인공. 국호陛下に 仲立ちを お願いしてみよう. 제1학교의 교장은 미쳤냐고 결사반대를 외쳤고, 이 상황에 주인공은 마법 배틀을 제안합니다. 참가의 인수는 자유. 마케타 호가 갔다 호의 유고토를 키크. 또유노와. 결국 주인공은 출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 대항전이 또다시 열리죠. 결과와 미에테이르. 최고전 3시아이. 하지만! 아니 근데 아까 참가의 인수는 자유. 10명씩 참여한다더니 한쪽은 5, 다른 쪽은 100명은 돼 보이는데. 제안한 놈이나 제안 받은 놈이나 한쪽 귀로 듣고 항문으로 흘리는 거 잘 봤고요. 하지만 와가카라다니 미치루 기노 마요크. 영창을 외는 사이 무영창 선제 공격으로 100명 떡실신 시켜버리는 5명. 시간 시료. 겁나 개가 믿어버리는가. 어디서 주인공 같은 괴물들만 구해왔냐며 평범한 학생들로 제시합을 뜨자는 1학교 교장. 따라 소이츠 오 타다가와세로. 이데스케도 부키 못테키타나이데스. 자 고레오. 하이. 결국 1학교 학생들도 나란히 광산으로 끌려갔다는 지려버리는 애니. 과연 결계를 무사히 설치하고 마족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이번 다뤄본 애니는 실격 문장의 최강현자. 인간이든 마족이든 주인공 빼고는 모두 빡대가리라는 설정에 적이하는 공격은 무조건 무효화시키기만 하는 원패턴 전형적인 젖세계물이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